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과 주민들의 피해는 두 번째라고 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를 하거나 장관을 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그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또 갖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일의 선후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이 선두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나. 앞으로 그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점에 유의해서 선후를 분명히 알고 일의 순서를 알고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좀 공직자로서 부족하고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